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네. 네, 왼쪽 끝을 보시면서 제 얘기에는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네.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영화의 대부분은, 이 영화의 대부분은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이제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실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호응해 주시고, 어쩌면 서울의 봄은 관객분들이 만들어주는 영화 같아요. 이 영화가 저희들이 영화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다가 이제 어떤 그 큰 의미를 부여해서 영화가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영화에서 그 같이 일했던 분들도 있고 처음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처음 같이 일한 그 배우분 중에서, 아, 세상에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나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연기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보다 연기를 잘하는 한국 배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같은 얘기겠죠? 육군참모총장님을 한국당 유성민 대원님 생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성민입니다. 아무튼 감독님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잠시 멘붕에 빠지는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188회째 무대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기록이랍니다. 아직 한국영화 기록 꽤 이렇게 많은데, 저희 영화가 일단 무대 인사는 기록을 깼다고 하네요. 188회 전회 개근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무대 인사입니다. 네, 대전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영화가 좋아서 또 관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전에 와서 지금 여기 극장하고 다음 극장 하면 또 이제 광주로 이동해서 인사를 하는데요. 네, 이런 시간에도 빈자리 없이 객석을 꽉 채워주셨어요.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전히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 걸로 알거든요. 예, 이 영화 꼭 봐야 될 거 아시잖아요. 예, 꼭 볼 수 있게 많은 추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이 춥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30경비단장 장민기 역할을 맡은 안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네, 이태신 장군을 배신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신 장군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신나게 힘밖에 춤을 열심히 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고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모차장 민성배 역할을 맡은 유성배입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하고는 네, 결이 다르게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답답하고 화나게 만들었죠? 네! 짜증나요. 맞습니다. 네, 짜증나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짜증납니다. 저희 정말 삽질만 하는 저희 똥별들 많이 욕해 주셔서 다시는 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많이 혼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화 서울의 봄 지금보다 더 애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빅트 촬영관 이곳인에게 소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아주 멋지게 완성 지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면서 욕먹고 사죄하면서 배우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그만큼 영화가 전하는 어떤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돼서 만들어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개봉할 때는 뭐 극장 상황도 안 좋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덧 4주차 지나고 5주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다니게 될 수 있는 영화가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이게 모든 게 다 관객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인 포스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사진 요청을 주시고요. 사진 요청 주실 때 네, 셀카 모드에서 타이머 꼭 해제하고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머 해제하고